올해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공무원들의 정년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29일 마련된 2014 하반기 정년 퇴임식에는 퇴직자와 가족, 동료 200여 명이 참석해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긴 시간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구정 활동을 펼친 퇴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 주셨습니다. 비가 올 때면 수해 걱정, 눈이 올 때면 구민들이 혹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항상 구민을 가족처럼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퇴직자들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일해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가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켜만 보았지. 저에게는 사실 정년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자녀로 돌아가 먼 발치에서나마 영등포의 발전과 한 건의 사고 없는 청렴한 일등구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료 후배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그동안 너무도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타의 모범이 됐던 퇴직 공직자들에게는 호상과 훈장이 수여됐으며 가족, 동료와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영예로운 공직 생활의 공로를 기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축복했습니다.